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태휘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툴타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도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세 가지고요. 이번 동영상이 첫 번째고, 첫 번째 시간에는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딥러닝에서 GPU가 많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GPU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로컬에서 돌리는 것보다 SSH 통신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GPU 서버랑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PyCharm IDE를 통해서 이 PyCharm IDE에서 SSH 서버랑 연결을 해서 서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이제 딥러닝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초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이참 IDE가 있어야 되는데 SSH랑 또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용 무료 라이센스가 제공이 되니까 이 과정도 실습에서 같이 따라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걸릴 것 같은데요. 그 GPU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뭐 CUDA를 사용할 수 있는 GPU여야겠고, 당연히. 그래서 기존에 딥러닝 하시던 분들은 콜앱 환경을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 이제 콜앱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딥러닝을 하고 싶다 할때 이제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 최종 목표는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 있는데 거기서는 GPU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GPU 서버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거 먼저 인지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딥러닝 실습에 앞서서요. 딥러닝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GPU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은 우리 인간 뇌 시스템을 모방해서 만든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통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인공신경망은 깊게 쌓아서 학습을 시키는 게 딥러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는 인간의 뉴런 세포고요. 오른쪽은 그걸 모방해서 만든 인공신경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뉴런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자극을 수용하는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이 받아들인 자극은 세포체를 거쳐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축삭돌기를 거쳐서 여기에 또 이제 다른 뉴런 세포가 있어서 여기에 정보에 대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X가 이렇게 있고 저희 입장에선 입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자극의 정도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웨이트라고 저희는 부를 거고요. 앞으로 이 웨이트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출력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얘는 축삭돌기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축삭돌기의 역할을 하는 이거는 활성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 이 y 값이 나오고 이 y 값도 뉴런처럼 다음 인공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뉴런에서도 이 자극에 대한 정도가 너무 낮으면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의 역할을 그대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입력값 X 그리고 X와 곱해지는 최적의 가중치 W를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딥러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인공신경망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개 복잡하게 쌓아두면서 최종 결과, 이거는 아마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뭐 하나로 나오려면 하나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마지막 결과가 뭐 개냐 고양이냐 그런 문제라고 할 때는 아 개가 개냐 고양이냐라고 할 때는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인간의 뇌처럼 아주 여러 개 깊게 이어붙여서 구성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래서 딥러닝에 연결되는 각각 간선마다 모든 간선, 이 엣지의 모든 엣지의 웨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모델 파라미터, 학습 파라미터라고도 불리고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인간의 뇌를 본 땄으면 이 인공신경망들을 학습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신경망 모든 엣지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이 학습시키는 과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똑같죠? 수함을 해서 여기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나온 결과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이 인공신경망들이 얼마나 적당한 웨이트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로스라고 하고요. 저희는 실제 데이터와의 간격을 가장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웨이트들을 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로스고, 이 로스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로스 함수가 실제 지금 로스 함수라면, 최소가 되는 값은 누가 봐도 여긴데, 이걸 찾게 하는 방법은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값을 미분해 두다가 미분 값이 가장 적은 점, 0이 되는 부분이 가장 로스가 적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한 미분 값을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이라는 말을 딥러닝에서 학습이라는 말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이 로스 잡스 데이터와 로스 함수에서의 미니멈 로스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에 대한 최적의 웨이트를 찾는 것을 딥러닝에서의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앞서 보셨다시피 수많은 웨이트를 갖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아니죠. 모두 곱셈 연산을 하거나 X와 웨이트를 곱하는 연산을 하거나 이 곱해진 값들을 모두 더하거나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그냥 X에 대한 Y 값을 얻는 수준? 그리고 미분을 하긴 하겠지만 이 과정을 저희 몇개안 되는 CPU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CPU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CPU는 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GPU로 이 연산을 대신 하자라는 겁니다. GPU는 저희 픽셀 값을 처리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많이 하는데 그거랑 딥러닝이랑 아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에서 CUDA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딥러닝 연산을 그래픽 카드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 요즘 아주 비싼 GPU를 로컬에서 구동하는 방식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해볼 파이참을 통해서 도커 서버와 연결해서 GPU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실습을 하게 될 것의 목표는 파이참 다운로드해서 직접 SSH 서버랑 연동을 하고요. 연결된 서버에 또 파이썬, 서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제이 컴퓨터 로컬 파일을 또 서버로 올려서 이걸 동기화하는 과정, 배포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과정, 이거를 이번 강의에서의 실습 목표로 설정하고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에 앞서서 파이참 아이디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글에 들어가시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파이참 프로페셔널 학생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JetBrain에 있는 교육용 라이센스 탭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은 학생을 위한 개인용 라이센스, 공인교육기관의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여기서 하시면 되고, 저희 대학 이메일 주소로 여기로 직접 해주시면 아마 아주대학교 메일로 다운로드 링크가 갈 겁니다. 그래서 파이참 그대로 들어가셔서 그 링크에서 파이참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30일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아주대학교 계정이 연동된 이 JetBrain 계정으로 들어가면 파이참 프로페셔널을 아마 무료로 쓸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파이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파이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프로젝트 창이 뜰 겁니다. 저희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름을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Open SW 설정을 해줬고, 여기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아마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 인터프리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SH로 인터프리터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고요. 여기에 연결할 SSH 서버의 IP를 먼저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이미 이 이전에 SSH 서버에 키로, 비대칭 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신청을 하면은 바로 연결 성공이 되고요. 혹시 따로 뭐 비밀번호로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런 구조인 경우에는 새로 SSH 서버를 따로 이렇게 여기서 추가하셔서 구성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버추얼 환경을 쓰지 마시고 시스템 인터프리터로 들어가셔서 서버의 인터프리터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 보시면 위에 이 파일 들어가셔서 빔 여기서 파이썬 3.8을 찾아줄 겁니다. 이 경우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터프리터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네, 좀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서 원격 라이브러리에 파이썬 3.8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돼 있는데, 여기는 모두 서버의 외부 라이브러리인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있는 오픈 SW 여기가 로컬 환경인데, 아직 이 로컬이랑 서버랑 동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기화하는 게 이번 실습의 목표고요. 이 환경 여기에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hello.py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로컬 환경에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파일이 서버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터미널로 들어오시면 서버의 터미널이 아니라 여기 로컬의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ls를 한번 치면 hello.py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해뒀던 인터프리터 이거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없죠. 아직 동기화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이거를 이 서버에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배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 로컬 폴더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배포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직 배포 경로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파일을 배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기 위해선 여기에서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 빌드 실행 배포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전에 해줬던 것들이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줬던 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여기 연결이 아니라 매핑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경로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오픈 SW 로컬 경로로 되어 있는데 서버에서의 배포 경로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서버에 원하는 경로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프라이빗 쉐어가 이렇게 똑같이 있죠. 저는 프라이빗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면 이제 아마 여기 배포가 다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로드 서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 한 개를 전송했습니다 하고 다시 l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cd 프라이빗. 그러면 여기에 hello.py 파일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와 동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실습부터는 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방법,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